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선포된 이 말씀으로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이 인생이다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빛을 잃은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도대체 인생이란 뭔가를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그의 열두 아들들에게 예언적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기도로 이렇게 하는 내용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점이 있다면 우리는 이 야곱의 열두 아들들의 인생 속에 나타난 그들의 기질과 행동과 그들의 신앙의 특성을 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르벤부터서 쭉 베냐민까지 이야기해 나갈 때 거기에 보면 이제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저주도 있고 축복도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잘한 것도 물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그들의 허물과 죄와 못한 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설교학에서는 아이 메시지라고 하는데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특성상 아주 절묘한 방어 기제가 작용하기 때문에요, 자기들이 다 영웅인 줄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영웅들의 이야기하면은 자기랑 동일시켜요. 다윗, 요셉, 기드온.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막 이렇게 비난받는 사람들 이야기는 저 사람, 그 사람, 막 딴 사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영화 볼 때 자기를 악당하고 동일시하는 사람 봤어요? 다들 주인공하고는 거리가 멀게 생겨놓고도 꼭 주인공처럼 자기를 착각하고 막 주인공하고 똑같은 그 감정의 기복을 겪게 되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과 사물과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제 르벤부터 시작을 할 텐데 르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회개할 걸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르벤의 특징은 이 빛을 잃은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르벤은 아주 천부적인 은사를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능력과 인품과 외모에 비해서 아무런 빛을 발하지 못하고 허망하게 그냥 저주 가운데 끝나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 큰 은사를 받아놓고도 행복하지 못한가? 빛을 발하지 못한가? 거기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인생의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받은 것과 누리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받은 것과 누리는 것은 다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진리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르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마는. 그랬어요. 끝에 이 마는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은 너무너무나 훌륭하게 태어났는데 그런데 너는 이것 아무것도 사용하지 못하고 헛것으로 낭비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받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만큼 누리고 있는 만큼 행복하지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서 야 내가 저 정도 사람이라면 행복할 텐데 감사할 텐데 기쁠 텐데 저 사람 왜 맨날 불행하게 사는가? 참 안타까울 때가 있잖아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인데 왜 행복하지 못한가? 저 정도라면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을 만한 재력과 지혜와 모든 걸 갖춰놓고도 왜 욕먹고 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받은 것과 내가 실제적으로 누리는 것은 별개라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받은 것이 복인 줄 알았어요. 계속 받으려고만 했어요. 많이 갖춰야 된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르벤을 보니까 모든 권능이 탁월하지만 그것이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스시타 전기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름이 여러 가지로 바뀌었죠. 내셔널이나 파나소닉이나 테크닉스라는 뭐 일본의 세계적인 기업의 모태가 된 마스시타 전기죠. 이것은 초등학교 중퇴학력밖에 안 되는 시골의 젊은 청년인 마스시타 고노스케가 오사카의 단돈 100엔으로 설립한 공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 전후를 복구하고 경제대국으로 이끄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이 마스시타 전기가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세계인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회사의 모든 종업원들은 그 회사가 뭐 만드는 회사입니까? 그러면은 우리 회사는 인간을 만들고 전기도 만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기업이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이 마스시타 씨의 이 정말 세계적인 성공 앞에서 너무나 부러워서 어떻게 하면 당신같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성실히 노력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젊은 얘기 이야기하면 너무나 뻔한 이야기 때문에 감동을 못 받을까 봐서 그 성실한 노력의 중요성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90%가 운명이었다는 생각이 드네. 뭐 하나 특별한 재주도 없는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운이 좋았기 때문이지. 그 행운에 언제나 감사할 따름이네. 그 말 듣고 청년이 깜짝 놀라겠죠. 아니 그러면 성공이 운에 달려있단 말입니까? 맞네. 정말 운명의 길을 갈 뿐인 것 같네. 그런데 내가 자네에게 90%의 운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네. 10%는 인간의 노력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라고 생각해 보게 내가 큰 배로 이 땅에 태어났건 작은 배로 태어났건 중요한 것은 내가 목적지로 정한 항구에 도착하려면 100%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그 10%의 노력이라네. 배가 큰 배라는 90%를 받았을지라도 인간이 10%의 노력을 전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절대로 목적한 항구에 도착할 수 없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10%의 운명이 주어진 것을 감사히 알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영역은 10%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인간들은 흔히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너무너무나 적게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망가뜨렸기 때문에 내 환경이 이래서 내가 원래 타고난 외모가 내 집안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천부적으로 받은 것과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전혀 별개예요. 그 10% 인간의 노력이 그 천부적으로 받은 90%를 바로 내 것으로 빛을 발하게 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10%의 노력을 잘못하게 되면 많은 받은 은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과 악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큰 악을 저지른 사람은 재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타고난 능력과 은사가 많은데 그것을 제대로 쓸 줄을 몰라서 악한 방향으로 쓰게 되면 그 탁월한 권능이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저주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부적으로 받은 탁월한 권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수십 년 동안 돌을 닦았어요. 무술을 익혔어요. 그리고 복음을 수십 년을 갈아서 엄청난 복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무 한 번 잘라보지 못하고 제자 한 명 남기지 못하고 누구 한 사람 도와주지 못하고 평생을 돌을 닦고 무술을 연마하고 복음을 만든 다음에 죽었어요. 그럼 뭐예요 그거? 무라도 하나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는 게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달라고만 해요? 이미 하나님은 많은 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활용하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계속 쌓아두고 또 달라고 그래요. 또 달라고 늘 불평하고 원망해요. 모자라는 것처럼 살아요. 단 한 가지도 뭐 하나 안 배워보고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을 받았지만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주 철저하게 전략해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며느리 가계부를 매번 검사합니다. 콩나물, 두부, 연필과 공책값도 철저히 체크했습니다. 결혼 예복을 50년 동안 그거 하나만 입고 살았습니다. 손자들의 속옷을 기워주는 것이 이분의 취미였습니다. 그녀의 유언은 나를 위해 꽃을 장식하지 말라, 그리고 1달러를 황금처럼 아껴라.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는 저 어렸을 때 생각하는데 세수한 물로 머리 감고 머리 감은 물로 세탁하고 세탁한 물로 걸레 빨고 걸레 빤 물은 어떻게 해요? 화단에 줬어요. 여러분 기억나죠? 여러분도 그랬었죠? 저는 와우산 그 높은 중턱에 살아서 물이 안 나오니까 밑에까지 길러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략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여인이 누구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의 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의 영부인이라면 아무리 나라가 못 살아도 얼마나 풍요롭겠어요. 그 받은 은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권능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것을요 철저하게 아끼고 전략해서 이 나라의 불쌍한 백성들을 돕는 데 쓰려고 애를 쓴 거죠. 어쩌면 그런 삶의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기 때문에 대통령 부인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본체이고 하나님의 외아들이고 탁월한 권능을 지닌 분이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빛을 발한 이유는 그분의 존재 자체가 천부적인 가진 재능이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고 놀랍게도 그것을 병들고 가난하고 죄악에 절망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도 아낌없이 다 쓸 때 그것이 놀라운 빛을 발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한 이유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종교의 위인들이 계속해서 천부적인 능력과 은사와 거룩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정말 나의 것으로 빛을 발하느냐 여부는 여러분이 쓰는 그 돈 한 푼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와 능력을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저는 새해 여러분들이 써낸 그 많은 기도 제목들을 제 책상 왼쪽 위에다가 지금 복사해서 다 두고 하나씩 시간씩 이렇게 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참 아름다운 소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지난해도 복을 주셨는데 새해는 이 많은 복을 가지고 많이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건강 주시고 능력 주셔서 더 많이 많은 사람을 돕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볼 때요 눈물이 핑 돌죠. 그런 사람들은 천부적으로 받은 재능과 은사들을 바르게 쓰며 빛을 내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새해 정말 여러분이 받은 것을 온전하게 누리고 그걸 빛으로 바라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도대체 왜 이렇게 그 르우벤은 엄청난 권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빛을 내지 못했을까? 그것은 거듭남이 없으면 권능은 소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거듭남이 없으면 권능은 소진한다. 한번 4절 말씀을 보시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보면은 지금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물에 끓음 같았은 적. 여러분, 그 예전에 석유 곤노나 뭐 연탄불에 주전자 얹어놓고 물
끓여서 보리차 넣고 먹었잖아요. 그때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물이 막 펄펄펄 끓었고 넘친 적 많이 있죠. 그때 아차하고 돌이키면 막 물이 막 주전자 뚜껑이 펄떡펄떡펄떡 하는 그 물 끓음 같은 거, 그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르우벤에게는 아주 모든 것에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가득 찬 모든 것이 갖춰진 외모나 인품이나 모든 것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절제가 되지 못하고 조절되지 못하고 막 들끓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인간적인 노력을 이걸 잠잠하게 재우려고 하는데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활화산 같은 거죠. 속에서 물이 끓음같이 들끓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생이 거듭나지 않았을 때 인간의 죄의 본능이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타고난 것 같아도 그 속에는 죄에 들끓는 요소들이 인간 모두에게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모든 월등한 그 위풍과 권능을 다 소진하고 빛을 잃게 만듭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 속에서 들끓는 세속적인 욕망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 보면 세상으로부터 온 거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세속적인 죄 욕망들,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 들끓게 하는 세속적인 죄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죠. 마귀가 이걸 통해서 사람을 들끓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다 쏟아버리게 하는 치명적인 죄로 이끌어갑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속에 들끓는 이 정욕의 문제가 르우벤의 문제였습니다. 얼마나 죄악이 들끓는지 몰라요. 이 신촌의 이 지역에 크리스마스와 연말 때요 모텔이나 여관들이 자리가 없어갖고 하룻밤에 100만 원까지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죄악이 들끓고 있는 거죠. 육신의 정욕을 컨트롤 못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르우벤은요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은 그 훌륭한 인품과 그 모든 능력과 재능이 탁월한데 결국은 자기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동침하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르우벤은 원래요 성격이 되게 차분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르우벤이 장자로서 그 형 동생들을 다 잠잠히 말렸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진정시켰던 사람이에요. 남은 진정시키면서 자기 자신 속에서 들끓는 육신의 정욕을 컨트롤 못해서 아버지 침상을 더럽히는 치명적인 죄를 지었는데 이것이 어찌 남의 이야기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자신을 절제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인품이 뛰어났어요. 분명히 위풍이 월등하다 그랬어요. 권능이 탁월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속에 있는 인간의 죄성, 본성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들끓어서 그 모든 걸 망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다 다스려도 내 자신 컨트롤 못하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 대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 BC 356년에 태어나서 323년에 죽었습니다. 33살의 나이로 죽었고요. 이분이 20살에 마케도니아의 왕이 됩니다. 젊은 나이에. 그리고 13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고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에 이르기까지 대제국을 건설하고요. 특별히 이분은 헬라 철학에 아주 심취해가지고 훌륭한 스승, 아리스토텔레스였나요? 그 스승이 아주 훌륭한 스승 밑에서 모든 학문을 섭렵하고 서양의 그 문명의 가장 중요한 축이죠. 이 헬레니즘 문명과 헤브라이즘 문명이 있는데 헬레니즘 문명을 그 서양 세계에 구축한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꾼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자기 절제를 하지 못했어요. 분노가 한번 치밀어 오르면 순간적인 이 분노의 이성을 잃고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서 자신을 자책했던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사람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황총이 하는 장군 한 명이 술에 취해가지고 이제 만찬석에서 이 신하들 앞에서 자기를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술 취해갖고 농담으로 하는 건데 신하들 앞에서 조롱하니까 순간적으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갑자기 뛰쳐 일어나가지고 옆에 있는 군인의 창을 뺏어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위협하려고 그랬겠죠. 그 장군을 향해서 그냥 그 옆에다 어디 던지려고 던졌는데 정확하게 그냥 가슴에 꽂혀버렸어요. 가장 어렸을 때부터 목숨을 같이 걸면서 사랑했던 친구예요. 그 친구니까, 친하니까 농담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다 던진다는 게 그냥 그 분을 못 참아서 그냥 던진 것이 그냥 정확하게 맞아서 죽었어요. 너무 자기도 놀려가지고 달려가서 친구를 끌어안고 통곡을 하지만 죽은 목숨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자기가 미워서 자기가 용납이 안 돼서 창을 빼고 이제 자기가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옆에 있는 부하들이 군인들이 달려들어서 말려가지고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철학과 그 헬레니즘 문명의 위대함을 전파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렸던 왕도 이 육신의 이 본성, 타고난 혈기를 컨트롤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아픔을 겪게 돼요. 예를 들면 사사시대에 삼손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권능을 타고난 사람입니까? 그런데 속이 들끓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임하는데도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걸 컨트롤 못하고 결국은 두 눈알이 뽑혀가지고 처참하게 노예살이 하게 되는 지경이 이르잖아요. 여러분, 순간적에 자기 자신의 그 육신의 정욕, 세상이 주는 안목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은사를 다 쏟아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잘못 사용하고 있을 때, 절제가 안 될 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도 모르고 그런 짓에 빠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무절제하는 것이 무서운가. 예를 들면 타이슨 같은 경우 아시죠? 전 프로복싱 헤비급 세계 챔피언이었습니다. 마이크 타이슨. 이 사람이 프로로 데뷔할 때요, 놀랍게도 37전 37승 34KO 승리. 프로 데뷔한 지 5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KO로 34번을 이길 정도로 뭐 다른 사람을 아주 주무르고 갖고 노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 자기 속에 있는 들끓는 육신의 정욕을,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죄의 본성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자기 주먹은 그렇게 컨트롤하는 것 같은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요. 결국은 성추행 사건으로 감옥에 4년을 갇히게 되잖아요. 그럼 나와가지고 완전 팬이 될 줄 알았는데 또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다시 또 WBA라든지 WBC를 석권하게 됐죠. 이 사람이요, 1996년에 1만 5천여 명이 모인 관중 앞에서 다시 재기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1997년에 그 속에 있는 이 육신의 혈기를 컨트롤 못해가지고 1997년에 그 유명한 홀드필드와 경기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귀를 뜯어먹었어요. 배가 고파는지 어쩐지. 그러는 바람에 아주 이 네바다주의 복싱 라이센스를 빼앗기고 3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절제와 컨트롤이 불가능한 사람이었는지, 이 사람이 권투 대전료로 받은 돈이 무려 3억 달러였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이 3,600억 원입니다. 3,600만 원이 아니라 3,600억 원이에요. 그 엄청난 돈을 받았는데 불과 몇 년이 안 돼서 그는 1,700만 달러의 세금 체납이 있고 2,700만 달러의 빚을 지고 파산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혼한 아내와 자녀들에게 양육비도 제공하지 못하고 뭐 사방이 빚을 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한심한 생활을 하는지, 이 사람은 그냥 호출기라든지 또는 휴대전화 이런 걸 사는데 23만 달러, 생일 파티를 열고 그리고 그냥 흥청망청 쓴 돈이 100억 원이 3년 동안 100억 원을 였 정도였고, 80캐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기 위해서, 또 애완용 호랑이를 키우기 위해서 그 빚을 졌는데도 그렇게 흥청망청 계속 쓴 거예요. 근데 결국은 파산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의 끓음같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걸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육체의 정욕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를 끌어가는 또 다른 힘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더 강력한 충동, 그것이 뭘까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동이 없으면 이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루벤과 동일한 야곱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요셉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대조를 보이는데 요셉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 철부지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꿈꿈을 형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형들이 잘못한 걸 고자질하잖아요. 그렇게 혼났으면 자기 절제가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또 고자질해요. 결국은 뭐 미움받아서 죽임당할 뻔하잖아요. 노예로 팔리잖아요. 그런데 노예로 팔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요셉의 삶의 특징이 노예 생활을 하는 순간부터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 그건 완전히 거듭났다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함께한 것의 가장 위대한 모습이 뭐냐면 바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요셉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따라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충동하는 대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거죠. 얼마나 그게 강렬한 힘인가 보세요.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살이 했을 때 한참 뭐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날마다 했다 나거든요. 근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하니까 여러분은 괜히 뭐 나이 많은 늙은 뚱뚱한 아줌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의 최측근이고 애굽의 제2인자 정도면요 분명히 미스 이집트에 서는 됩니다. 지는 아니어도. 그럼 엄청나게 아름다운 여자예요. 더구나 외롭잖아요. 객지에서. 근데 한참 혈기왕성한 20대 나이에 날마다 유혹하는데 어떻게 안 넘어요? 근데 놀랍게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날마다 거절하면서 내가 어찌 큰 악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득죄하리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충동이 젊은이의 혈기보다 강렬했다는 거예요. 외로움보다 강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능은 르우벤보다 약했지만 자기가 출두하지 못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그 연약한 그 모습으로 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이 산헤드린 공의 앞에 끌려갔을 때 그들을 지금 심판하고 심문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이들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너희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자랑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세상과 다 끊어버리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겁쟁이들이. 원래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충만하면서부터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본성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연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인품을 동원해서 절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성령의 충동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 속에 품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성품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죄가 더럽고 징그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결코 그리스도인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외식이란 말, 이 히포크리시스라는 말은 이 배우라는 뜻의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극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절제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님 믿으면 영접하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다. 몸이 죽은 것처럼 육신의 정욕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영은 의를 인하여 살아있는 것이다.
그 성령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꼭 새해 여러분 거듭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능력이 더 빛을 발하는 복된 새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인데 사랑의 상처를 주면 권능이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사랑의 상처를 주면 권능이 저주가 된다. 여러분, 르우벤이 권능의 빛을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야곱 아버지가 지극히 이 아들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에 상처를 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첫 아들을 낳고는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아들 욕심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처음 아들이 태어났을 때 감격 생각해보세요. 저도 처음 딸 태어났을 때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딸이 아빠 했을 때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뭐 자기 엄마한테도 아빠 하더라고요. 그냥 내뱉었던 말인 것 같은데.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웠는지 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러기의 시적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랬는데,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야곱이요 가슴에 못이 박혀가지고 한이 돼가지고 못 견디는 심정으로 마지막 축복을 해야 되는 그 자리에 엄청난 저주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지금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감추고 싶은 더러운 죄를 들춰내는 거죠. 왜 그래요? 기대하고 사랑했는데 지금 너무나 큰 상처를 입으니까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못 잊고 이야기를 내뱉고야 만 거죠.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탁월한 권능을 주신 그 아버지의 은혜에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남기면 죽으면서까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얼마나 큰 권능을 우리가 받았느냐, 얼마나 부자냐,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권세가 있느냐, 얼마나 지혜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마음에 상처 안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많은 것을 누린 것 같지만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못을 박으면요, 그 권능이 다 빛을 잃어버려요. 오히려 저주로 바뀌게 된다니까요. 사람들 너무 그걸 몰라요. 계속 가지려고만 해요. 많은 것 소유하려고만 해요. 그러다가 사람의 마음에 상처 주면 그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만큼 더 기대한 만큼 더 원망과 미움이 싹이 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번 이야기하는 게 두 번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은혜가 크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걸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사람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많은 은사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한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빛을 잃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아주 중요한 인생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사들, 방언, 예언, 뭐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같은 엄청난 헌신, 이 모든 것들이 nothing이라. 아무런 빛을 못 바란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은사를 사모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내게 주신 걸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베풀까,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의 끓음처럼 욕망이 타오를 그 힘이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권능이 월등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들끓는 정욕이 나오는 거죠. 건강하니까 그 정욕이 나오는 거죠. 시간이 있고
재능이 있으니까 그렇게 죄의 시간을 탕진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이 강도짓 하는 거 봤습니까? 돈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사들을 사랑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이 없다. 거듭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거두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새 더 많이 달라고 외치기 전에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죄악에 탕진한다면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해놓고 그 시간으로 죄악에 하나님의 마음의 못을 박는다면 어찌 우리의 권능이 빛을 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프리츠 크라이슬러라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이분은 바이올린 대가인데 천부적인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태어나서 알파벳을 알기도 전에 음표부터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워낙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음악가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의 내가 있게 되면 결코 나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는 새들이 그 대가를 요구하는 것을 보셨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음악을 내 명예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나는 항상 새로운 소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나의 정욕을 위해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노래하는 새들이 대가를 요구하지 않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냐고 연주하고 더 새로운 것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빛을 발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아서는 안 돼요. 새해 여러분이 기도하고 힘써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미 주신 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많이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교우들, 내 사랑하는 민족에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사랑으로 행하게 해주십시오. 영적 무감각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합니다. 성령님, 내가 그동안 움켜쥐려고만 하다가 더 많이 쌓으려고 하다가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몰랐는데 새해에는 예민한 영을 주셔서 쓸데없이 내 자신을 내세우려고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나를 우상화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루벤은 그렇게 사랑받았는데 어떻게 그 아버지에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잖아요.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 계십니다. 1864년에 태어나서 1930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루벤과 정반대인 것 같아요. 타고난 환경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생후 8개월 만에 모친이 돌아가시고 10살 때 부친을 여의게 돼서 10살에 고아가 됐습니다. 사환으로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행상 노릇을 하면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던지 정말 자수성가해서 존경받는 실업인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300석 추수와 향토지를 기금으로 다 내놓고 오산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산학교 아시죠? 근대화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다 여기서 이승훈 장로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이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데 위대한 인물들이 여기서 다 나오게 됩니다. 1910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요. 인생을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데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장로가 됩니다. 1925년에 오산학교 이사장에 취임하고 1930년 5월 3일에 졸업생들이 이분이 너무너무 고결한 분이라
일생을 모두 모은 것을 나라 민족과 후학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되었고 이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동상을 제작하게 됩니다. 제막식 때 무슨 말씀하실까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시켰을 뿐입니다. 그게 한마디 다였어요. 그리고 6일 후에 협심증 때문에 67세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일생을 남을 위하여 살았고 자기를 위하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이승훈,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여러분의 동상에는 뭐라고 써져 있을까요? 지금 루벤의 동상에는 그렇게 써져 있죠. 엄청난 많은 것을 받았고 누렸는데 아버지에게 욕보이고 죽음, 루벤. 이승훈하고 반대예요. 여러분은 어떤 묘비가 여러분에게 새겨질 것 같습니까? 그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시체를 묻어 썩히지 말고 뼈를 생리표본으로 만들어 학생들이 연구하는데 쓰게 하라. 그분의 이 기상과 후학들을 사랑하고 학교를 사랑하고 민족을 위한 헌신 앞에서 일제가 벌벌 떱니다. 일제가 뭐라 하냐면 결국은 이 유언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지독하게 방해를 해서 생리표본으로 뼈를 기증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묻히게 됐어요. 그의 죽음도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타고났고 은혜가 충분하다면 행복해야죠. 감사해야죠. 그것을 잘 절제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찬양하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늘 뇌리속이 바뀌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천둥운동 하잖아요. 어떤 교회는요 서리 집사를 임명받으려면 성경을 10독해야만 임명이 된대요. 우리 교회는 1독 하자는데 지금 3년이 걸렸어요. 이제 4년째 볼 거예요. 안수 집사가 되려면 20독을 해야 돼요. 장로가 되려면 30독을 해야만 피택이 가능해요. 저희 교회도 조만간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한다면 합니다. 지금부터 읽으세요. 올해 4년째 되는데 아직 안 읽으시는 서리 집사랑 안수 집사는 제가 다 명단 파악해서 이제 전화할 겁니다. 그래서 읽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늘 생각을 기도처럼 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합니다. 입에는 늘 찬양이 흘러나와야 물에 들끓 같은 정욕을 컨트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출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잘 컨트롤해서 올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처럼 남강 이승훈 장로님처럼 아낌없이 쓰고 역사의 길이 빛나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개를 숙이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그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은혜를 받아놓고도 더 가지려고만 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절제하고 성령의 충동을 따라 헌신하고 베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지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못을 박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걸 사랑으로 행해서 이 시대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위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 정말 권능이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그것을 절제하며 성령의 역사를 따라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위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성도 한 손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불릴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역사의 주인공들로 위대하게 쓰임받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님이 주신 권능이 빛을 발하는 위대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악을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함으로 권능이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